Everyday New Art! 안녕하세요, 나이나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로드투맥스 스페셜 스테이지를 하기 전에 저희가 꼭 해봐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바로 공략 정하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멤버들 중에 3명을 딱 정해서 무대에서 이제 공약을 네. 할 수 있게 할 건데요. 이제 간단한 게임으로 그 3명을 이제 정할 거예요. 바로 미니 양구! 그러면은 2등을 했는데도 벌칙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잘해도 문제. 그러니까 오히려 꼴등하는 게 나을 수도 있네. 벌칙이 안 나네. 8등은 옆에서 웃어주시면 돼요. 공약을 할 거면 그거보다는 잘했어야 돼요. 8등은 좀. 그러면 아니부터 이렇게 해서 돌아가 볼까요? 다들 겁먹지 마세요. 제가 하는 거 보고. 겁먹고 이 카페 너무 무서워. 잘 보십시오. 아, 왜 이렇게 웃기냐? 지금 앞에 차트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빵점. 반 빵점. 빵점 한 번. 태훈이가 한 번씩이야? 반 빵점. 진짜 얼마나? 저 글자가 진짜 아닌 것 같아. 깨는 것부터 나만 줬었어. 깼어. 됐어. 빵점네. 알겠습니다. 아이유 형들께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사전에 연습을 해봤는데. 왜 말을 해? 성적이 너무 저조해서 PD님이 지금 라인을 지금 조정해주신 거예요. 근데 조정했는데 반빵 주영빵이. 원래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면 너무 재미없어. 그렇지. 재미를 위한 것이었다. 재미를 위해서. 베리 형 빵점. 오! 나이스! 7점? 7점이라고 해야 돼. 내가 심판이니까 7점이야. 너 낮은 점수 불러. 아니. 너 낮은 점수 불러. 낮은. 이 옷을 제일 못했거든요. 빵점 나오면 되겠다. 깐. 잡았어. 봐봐. 아, 원이가 이런 거 진짜 잘해. 성도형이. 아, 근데 이거 진짜 민규 잘해, 이거야. 어! 성빵! 뭐야? 007빵! 와, 막내 저래. 막내 자, 다음. 나이나이의 자존심. 내가 봤을 때 재원이 형 빵점이야. 리더. 근데 이래 가지가 않겠지? 오! 6점입니다. 2등이네. 2등이다. 형 벌칙 준비하고 계세요. 아니야, 2등이 지금 10점 쏠 거라 괜찮아. 그럼 내가 2등이 왕부당중이 아니야? 반전 있을 것 같진 않고. 아니, 화상 내가 2등 코비 특이해. 다트다, 다트. 오! 오! 우와! 4점? 4점인가? 하지 않나 봐. 가보자고, 공. 그래, 네. 바로 간다, 바로 간다. 민준 빵점! 꼴주먹. 꼴주먹. 아이고야, 꼴찌! 아, 나 진짜 지호랑 태훈이가 제일 기대돼. 지호 3점이야. 재밌다. 태훈이가 아까 제일 잘했었나? 맞아요. 3번 넘었어. 지금까지 빨간색으로 써가지고 잘 안 됐어. 나도 그래. 난 빨간색이었는데. 지금 빨간색이 한 번밖에 안 써지 않았네. 파란색이 좋긴 해. 아니야. 내가 그때 위로 올라갔다. 3점. 저는 머리가 빨개서 빨간색한 거. 그렇지. 이번에야말로 약간 버프를 받는 거지. 벌써 빨간. 벌써 많이 밀리는. 아니야 돼. 아니. 하세요. 아니 하세요. 어떡해. 근데 주영이 이대로면 벌칙 수행은 안 하겠다. 야, 그래. 할 거면 아예 빵빵빵빵이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아니면 안 좋게 생각해야 될지 증명시켜줘 봐. 근데 너 그래도 1등이야 지금. 원이? 아 원아 슬슬 루즈입니다. 이거 가운데 맞춘 사람이 한번 나와줘야 돼. 그래. 대역점. 나 2등이잖아. 근데 나 진짜 소원이 있어. 뭔데요? 10점 맞춰줬으면 좋겠어. 그래, 포즈가 안 좋아도 결과가 좋으면 되기 때문에. 맞아. 포즈가 안 좋아. 다트폼이야, 다트폼. 아니. 아, 그거 같은데. 아, 근데 그 약간 못하는 사람들 경기가 또 재밌거든. 그대만의 리그. 그대만의 리그. 아, 너 보지 마. 너 꼴찌잖아, 빨리. 민준이 자극하면은 1등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 이 형 자극해서. 아, 이거 너무 어려워. 좋았다고 좋아졌어. 꼴찌네요! 근데
근데 너무 열받는 게 뭔지 알아? 3점이 0점한테 꼴찌라고 놀리는 거야 지금. 너무 봐. 아 죽었다 이러고 이겼잖아. 지효 가자. 와. 아쉽고. 아 나 근데 진짜 초조해지기 시작했어. 초조해. 아 근데 만약에 0점들만 계속 나오면은 그 어떻게든 6등은 가려야 되는. 근데 진짜 최고. 오 좋아. 진짜 최고. 오 좋아. 5점. 4점. 근데 근데 그거 뭔지 알아? 네가 그걸 쏨으로써 형 4등이야 지금. 네가 벌칙이야. 최종 순위가 중요한 거니까. 그렇지. 렛츠 고. 가보자고. 포즈 고이. 오! 3점. 2점. 3점 해줘. 그래 3점으로 해줄게요. 고마워다 고마해. 3점으로 한 게 어떻게 고마워다 고마해. 6점이 되었습니다. 대단해요. 30점만 타면 30점만. 6점. 우리 진짜. 지영아 너 아 봐도. 지금 이게 내 지금 마지막 기회잖아. 차라리 눈을 감고 흐름에 맡겨. 그게 더 잘될 수도 있어. 그래, 눈 감았다 마음먹어. 나 지금 사실 진짜 한 번만 맞춰보고 싶어. 나 지금 그게 목표야. 아, 그러니까 눈 내가 볼 때 눈 감고 쏴도 어차피 넌 벌칙 안 해. 눈 감고? 야 어차피 꼴찌기도 벌칙 안 하니까. 아 진짜 눈 감고 가봐? 어 이미 이미 면제권이야 너는. 너 연습할 때 이랬는데 10점 맞으면 진짜 대박인데. 태훈 맞춰. 태훈 맞춰. 아, 아 이렇게 내내 저버리지 않아? 아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내가 4점 이상을 쌓여 1등이잖아. 아니 어떻게 30점 만점에 빵점을 얻을 수가 있지? 신기하진 않아. 신기하진 않아. 오! 너무 아쉽다. 아, 너무 어떻게 매리야 못 쓸 거면 재미라도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재미도 없고 점수도 없고. 그래 완전 꼴찌 하던가. 진짜 못 쓸 거면 재미. 아니야 재원이 형 10점. 10점. 오케이, Let's go! 아! 원이 지금 빵빵빵. 나 혼자가 아니라 다행이야. 나는 좀 재미없는데 태훈이라도 맞춰. 형 솔직히 지금 여유롭다 이 정도면 형은. 어차피 1등. 아! 오! 아! 오! 나 태훈이 소리 지른 거 맞죠? 네가 맞은 줄 알아? 아니 무서워 이거. 긴장. 14. 2등 렛츠 고. 2등 렛츠 고. 오! 되게 어설프게 2점이야. 얍삽해. 2점? 아! 애매 호흡인 줄 알아. 총 2점. 어? 뭔가 나 2등이랑 동점. 2등이랑 6점이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민준이 형. 민준이 형 빵점 나온다에 내... 너 그러다가 너가 좋아하는 젤리 걸어. 야 너 여기. 아 이렇게. 내 여기 맞아. 우리 공주는 잠깐 강해져. 나 잘할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3점 강. 와 잘한다. 와 잘한다. 나 잘하지 않았어. 근데 가까워졌어. 네. 왜 아무 말도 안 해? 오! 5점. 5점. 어, 아싸 너 2등이다, 형. 맞아. 맞아. 아니, 이게 맞춘다고 좋은 게 아니야. 아니, 근데 아직 남았으니까. 갑자기 이러 막 10점을 맞추고. 오, 5점. 오, 5점. 오, 5점. 점수 안 돼. 5점. 제발 5점 안 된다. 아! 예스가 아니야? 너 벌칙 아니야? 너 벌칙이야? 어? 그냥... 아니 근데 뭐가 웃기냐면 1등이 30점 맞추면 14점이야. 4등 이제 2등이 반위 중에 이제 공약을 실천할 사람을 이제 정해야 되는데 약간 승부차기 같아. 순위 결정전 갑시다. 아, 잠깐만 근데 이거를 순위가 더 높은 사람이 공약을 하는 거야? 아니면 순위가 낮은 사람을? 그래. 이기는 사람이 공약을 하는 거야. 근데 이든한테 졌다는 오명을 쓸 순 없지. 아 오케이. 차라리 공약을 하겠어. 차라리 공약을 하겠어. 일단 잘하면 되는 거지. 어 그렇지. 진짜 맞추긴 할 것 같아 이거. 아! 빵점을 맞췄습니다. 일부러지. 내가 봤을 때 이든 형이 할 것 같아. 근데 맞추면 이든 형 활이 왜 저렇게 좋아? 미안했어. 야 화살 다른 거 쓸래? 화살 바꿔줘요. 화살. 아니 아니야. 제가 아니 컨트롤이야. 컨트롤이야. 아, 어때한테 뭔 소리야? 이렇게 계산하는 거. 볼링에 스킨이 있는 거지. 아!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오발 오발. 다시 오발 오발. 비켜. 오케이 많이 했다. 너무 언급했네. 원래 그제만 해리그가 더 재밌는 바람의 방향을 밝혔다. 파츠의 곰돌이 이런 거 하고 싶어. 아니 아니. 아 이거 너무 재밌어. 비켜. 아! 그냥 맞추기만 해준 아니. 화살 좀 바꿨어. 에 이쯤 되면 가위바위보로 정하자. 아 너무. 라스트하고 안 되면 가위바위보. 진짜 신중하게 할게. 진짜 즐겁다. 더 땡겨야 돼요. 너무 세면 안 될 것 같아. 오! 5점. 이득 귀찮았어. 과연 이들은 5점 이상을 쏠 것인가?
5점 이상? 아니면 정우영에게 5점. 질 것인가? 지금 완전 가자! 이벤트 가자! 다니 형은 아! 안 되나 봐. 자, 이제 공약을 정해야 되는데 선택지들이 있어요. 테디베어 이어스포츠 곰돌이기 포즈를 해주면 되고요. 치크하트 그리고 윙크. 아 윙크 못하는 사람 나. 민준이 못. 나 윙크하면 여기 분 같이 하잖아. 민준이 형이 진짜 잘해. 제일 잘해. 아 그렇고 1등 테디베어 포즈, 2번 치크하트 보라트, 3번 윙크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각자 파트 때 넣어서 이제 포즈를 취해 주시면 되는데 윙크가 제일 쉽고 귀여운 곰돌이기 하면 안 돼? 어! 돌기! 귀엽다 귀엽다! 1, 2, 3, 4 내 원숭이 같아. 다음 보라트! 보라트 이거 도와줄까요? 반영한테 주잖아. 그래, 어려워. 윙크보단 쉬운 어려우니까. 근데 저렇게 보니까 주기가 쉽네. 아니면 그 뭐야 윙크가 있잖아. 윙크를 우리가 횟수를 정해줘도 되는 거 아니야? 딱 한 번. 파트 때마다? 파트 때마다 15번! 그래도 웬만. 왜 그러시는 거야? 노래 10초에 한 번씩 해야 될 거야. 아니 노래 치가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아니 그럼 빅장을 맞췄어요. 저켄이 봐봐. 나머지 멤버들이 각 공약 멤버에게 어울리는 공약을 정해볼까요? 어울리게끔. 그러니까 너는 3초에 윙크 한 번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윙크 횟수를 정해야 되는 거야. 윙크 한 번 하는 거. 못 이겨. 태연이 윙크로 가시죠. 깜찍하게 윙크 많이 해주세요. 어떤 누를 때 원래 했잖아. 원래 했잖아. 야 근데 너 원래 했잖아. 아니 뺀 거야. 뮤직비디오 좋아해. 뮤직비디오 찍을 때부터 이거였어. 들켰다. 그리고 스케이트보드 그 저희 댄스 파트에서 하는 거 있습니다. 이 오른발이 왼쪽으로 갈 때마다. 오른발 근데 왼쪽 오른쪽 번갈아. 재밌다. 좋아. 나이스 나이스. 원목에 더 빠른 거 아니지? 아니 이건 바보야. 아이님들 개수 세주세요. 정확해요. 그럼 오른쪽만? 오른쪽만. 오케이 오케이. 첫 무대니까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는 파트마다 그냥 보라트를 하면서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어떻게 이러고요? 네. 아니 뭐 귀엽게 막 여러 가지 하트를 또 응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베리 마냥? 베리 이제 뺏는 거야 그 타이틀? 그럼 이따가 저희 멤버들 공약 잘 수행해 주시고 아이님도 저희가 공약 잘 이제 수행했는지 나중에 꼭 찾아봐 주세요. 안녕.